많이 시험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관광 뭐 중에 하나, 원어보다 이게 뭐라 해야 돼? 독수명사, 많은 컨트리뷰터, 어? 요인 중에 하나죠. 변화에 대한 요, 기후변화에. 이게 주제네. 네, 뭐와 함께? 다른 아더담의 복수라고 해야 되고요. 다른 인간의 활동과 함께 있죠. 많은 방식이 있고, 그리고 스페이셜 스케일, 공간적인 규모가 있죠. 어떤 공간적인 균형을 보면, 네, 꾸며주고 있고요. 관광이 기후변화에 야기하는 어떤 공간적인 규모가 있는 거죠. 뭐 지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변화인데 어떤 변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며주고 있죠. 이게 동사지. 뭐의 변화? 토지 피복과 사용의 변화, 뭐와 같은. 대체하는데 숲을 리조트 건물이나 아더나의 복수, 다른 구조물로의 변화 같은 그런 사용의 변화가 바꿀 수 있는데 지역의 기후를 바꿀 수 있죠. 그 지역의 기후 변화는 아마도 야기될지 모르지. 뭐 할 때? 오염물질이 배출되어질 때. 뭐로부터? 뭐에 의해서? 구조물의 소각로에 의해서. 뭐에 의해? 고정식 엔진 그리고 이동식 엔진들에 의해. 그리고 그 동안에 땅을 개간하는 활동 동안에 점진적으로 시간, 공간과 시간에 걸쳐서 이런 지역적으로 집중되어진 인간의 활동이 알려지기를 바꾼다고 알려지죠. 기후를 지역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바꾼다고 알려지죠. 그들은 함께 워크하죠. 함께 워크한단 말은 함께 작동하는 거죠. 뭐와 함께? 세계적인 규모의 힘과 함께. 이제 뭐와 같은? 이때 도수는 포스를 얘기하는 거죠. 힘인데 뭘, 어떤 힘? 뭐랑 관련된? 배출. 비행선으로부터의 배출과 관련된 것 같은. 근데 비행선이 어떤 비행선이야? 관광객을 나르는 비행선이죠. 그들의 목적지로, 그리고 목적지로부터. 네.